네, 안녕하세요. 지금 혼자 산 지 3년 정도 된 네, 축구선수 조규선입니다. 월드컵 다녀와서부터니까 들어온 지 한 5일? 네, 5일 돼서 일주일 정도 됐어요. 아, 네. 5일? 코리안 리퍼블릭 벌스 이제 제 가나라고 써져 있는데 제가 골 넣을 때 입었던 그 유니폼. 동아리도 그렇고 아, 발등은 얼마나 아플까? 저렇게 네. 저게 하면은 발바닥이 쥐가 나게 아, 발바닥 쥐나. 아, 이거 종아리 터지겠다. 야야야야야야. 곱게 괜찮아요. 다섯. 별로 안 힘들어 보여 근데. 여섯 쭉. 일곱. 여덟. 와. 아홉. 열. 아, 오케이. 굿, 굿, 굿. 아, 그렇죠. 아, 못되게. 아, 간다. 간다. 오케이. 와. 퍼들이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지. 와, 용수철 단 것처럼. 와. 나랑 비슷하네, 이런 시간. 오, 기라인 슬슬 들어가네. 몇 천만 명이 비슷하겠다. 어우, 숱이 많으시네, 진짜. 정말로. 저건 공통 알람이구나, 누구든. 저거 뇌에 바로 꽂히잖아. 응. 다리만. 뭐야? 오, 거위다. 인형이에요? 아, 저 거위 부러워하는 사람 얼마나 많을까? 아.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혼자 산 지 3년 정도 된 네, 축구선수 조규선입니다. 이 집에 살기 전에 이제 전주에 있을 때는 혼자 살면서 아파트에 이제 시즌을 치렀고 또 이 집은 월드컵이 끝나면은 내가 운동을 가야 되는데 어디 살아야 되지? 이렇게 하다가 또 이 집을 또 알아보게 됐고 조금 운동하면서 좀 편하게 지내고자 운동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잡았고요. 월드컵 다녀와서부터니까 들어온 지 한 5일? 네, 5일 돼서 일주일 정도 됐어요. 네. 아, 5일? 사실 많이 안 갖다 놓으려고 했고요. 그냥 제가 평상시 입을 수 있는 뭐 사복이나 그냥 제가 쓸 수 있는 그냥 좀 스킨 로션 좀 이런 거 좀 기본적인 것들만 갖다 놓으려고. 네. 뭐 되게 뭐가 없어. 약간 운동선수 집이 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 근본. 코리안 리퍼블릭 벌스 이제 제 가나라고 써져 있는데 제가 골 넣을 때 입었던 그 유니폼 상징적이고 좀 좋은 기운을 받고자 해서 네, 집에 올 때 좀 가지고 이렇게 같이 왔어요. 네. 윌슨 부럽다. 윌슨이 제일 인싸야 지금. 바로 영양제 나랑 똑같네. 아유 나도. 저도 빈속에 영양제 먹거든. 아유. 챙겨 먹어야 돼. 아우. 포로 안 드시고 진액으로 떠드셔. 아, 난 저게 그렇게 습관이 안 되던데. 쉽지 않아. 뭐야? 끝이에요? 기한이랑 비슷한데? 너무 미니멀인데? 아니, 이거 한 개 될 수도 있는 거고. 운동 갔다 와서 또 샤워를 해야 되니까. 아, 그렇지. 네. 효율적이네. 네. 아, 형 런닝하기 전이랑 비슷한 거. 그렇지, 그렇지. 왜냐면 이제 운동하면 땀 딱 범벅이니까.
아, 영화야, 영화. 아, 뭐야. 와. 이거 뭐야? 뭐야? 제가 이제 제대하고 좀 그래도 오전 운동도 많고 좀 잘 챙겨 먹고자 해서 전북현대 가서부터 이제 조금 먹게 됐는데 그거는 이제 케일이랑 그리고 사과, 당근, 비트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좀 미리 손질을 해놓고 아침에 좀 편하게 먹으려고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네. 집에 도마가 없으세요? 네, 그냥 저렇게 네. 도마 없이 그냥 저렇게 자르고 넣어요. 그냥 도마 사줘야겠다. 그러니까 도마 내가 사줄 거야. 내가 사줄 거야. 참나 모르겠다. 저 진짜 귀찮은데. 엄청 귀찮지. 귀찮지. 저게 ABC 주스잖아. 근데 몸에 좋은 거 다 들어가네. 비트. 코코넛 워터. 코코넛 워터였어? 응. 오케이. 오케이. 절대 안 먹을 거잖아. 먹을 거잖아. 내일 아침 바로야. 아유. 이 정도면 거의 쉐이커인데 그냥. 아, 믹서기를 더 큰 걸 사줘야겠다. 다 사주네. 아우, 색깔 좋다. 근데 양이 꽤 되는데 저거? 저 입대고 하시면 진짜 기한이다. 와, 기한이네. 당첨이다. 찾았다 형, 찾았어. 근데 한 번도 긍정을. 그러네. 그리고 나도 더 세게 말을 이제 못 하겠어. 아, 배부르겠다 저거. 뭐야? 어? 뭐야? 이거 그거다. 황희찬 선수 연습 경기. 네, 맞아요. 저걸 보고 바로 알아? 나도. 보셨어요? 저도 봤어요. 축덕이네. 다 드셨어요? 와, 심플하다. 다 저렇지. 귀엽다, 머리. 출세했네 진짜. 다 가족방. 저 오리 되게 좋아.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25살인 맞긴 하다. 그러네. 포인트들 있잖아요. 그렇죠. 골키퍼의 손에 닿지 않아요. 귀엽네. 아우, 저 기분 너무 좋지. 좀 쉬어도 돼. 쉬어야 돼. 진짜 저 오래 진짜 살아있느냐 아니야? 행복한 우리. 야, 우리 호강한다 진짜. 윌슨 질투하겠다. 대충 걸쳐도 그냥 너무 멋있다. 나 저 색깔 패딩인데 버려야겠다. 너무 비, 너무 비게 되겠다. 아. 어디가? 저거. 저 들고? 폼 눌러?
안녕하세요. 헬스장은 아닌데? 제가 운동하는 센터인데 그 주변으로 찾다 보니까 좀 여기로 이렇게 집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집을 또 얻으신 거구나, 이쪽으로. 아무래도 프리시즌은 제가 1년 동안 경기도 뛰고 훈련도 해봤는데 이제 내가 이런 점이 부족했네? 좀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좀 채워넣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족한 근육이 뭔지를 이제 선생님이랑 테스트를 해본 결과 엉덩이 쪽이나 이제 안쪽 근육이 이제 조금 달라요, 밸런스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조금 위주로 맞춰주려고 그렇게 운동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좀 파워풀한 거 딱 하고선 가시죠. 알겠습니다. 폼롤러도 애착 폼롤러가 따로 있으신 거예요?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저 폼롤러가 검정 색깔이 좀 더 딱딱해요. 네, 그래서 더 시원해요. 네. 아우 저거 아프네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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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오케이. 그렇죠, 쭉쭉. 오케이. 넘고. 아이고 이거 다음에 안 돼요. 오케이. 이거 한 번 더. 네, 저기 이제 운동 들어가기 전에 좀 웜업 같은 건데. 네. 네, 맞아요. 네, 저기 오는 거지. 그렇게 안 하면 근육 다치. 맞아요, 맞아요. 네. 고관절 다 늘어나는 게 쫙 늘었다가. 오케이. 오케이. 발 전체 꽉 늘어. 아우 벌써 힘들어. 저희 어제 했던 걸로 가시죠. 최대한 쭉 늘려서 엉덩이 다 늘어나면 다시 엉덩이 돌멩이. 쭉 갔다가 그냥 이 리듬만 딱 지키시면 돼요. 리듬만. 저 긴 몸을 와. 굿. 한 번에 몇 세트 하세요, 이거는? 그쵸. 한 20개 정도를. 20개? 네, 한 3세트 하고. 네. 근데 진짜 흐트러짐이 없네. 아홉. 마지막 하나. 오케이, 굿. 스트레칭 하듯이 스쿼트 한 번만 내려가시죠. 뒤꿈치만 딱 안다면 돼요. 가차 없네요, 트레이너분이. 그럼 저렇게 하면 어디에 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좀 중심을 좀 잡아주고자 제가. 균형? 네, 맞아요. 그래서 밸런스 안 무너지게 하려고. 네. 코어도 달려. 네, 그런 위주 운동으로 진짜 많이 했어요. 네. 동아리도 그렇고 발 등이 얼마나 아플까. 저게 하면은 발바닥이 쥐가 나거든. 발바닥 쥐나. 아유, 종아리 터지겠다. 곱게 괜찮아요. 다섯. 별로 안 힘들어 보여, 근데. 표정이 평온해. 굿. 근데 이 피지컬에 밸런스까지 장착하면은. 이거 쉬세요. 1분 30초 휴식. 완전 멋있어. 쉬세요. 이거 너무 바로 끼면은 또 자꾸 바로 하게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빨리. 딱 오늘 60. 한 번만 더. 오케이. 똑같아요. 무게만 무거워진 것 뿐이에요. 누르고 올라와야 돼요. 누르면 엉덩이 빡. 누르면 엉덩이 빡. 오케이. 세 개. 아, 오케이. 두 개. 안녕하세요. 아, 굿. 아, 굿. 와. 굿. 스쿼트 끝. 물 드셔도 되고, 누워 계셔도 되고, 쉬셔도 돼요. 어떻게든. 1분 30초. 다음 뭐예요, 어제? 어제 여기 했던 것처럼 30초 있다 종아리 갈 거예요. 어제 했던 거 이거요? 네. 지금 더 쉬셔야 돼요. 아직 시간 있어요. 자세히 기억하려고. 30개. 네. 무릎 딱 펴고. 7, 8, 와, 대풍. 서울 힘들어. 되게 짜증나는 아픔. 쥐가 나는 것도 결국은 90분을 견딜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진짜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이게 점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쥐가 진짜 빨리 와요. 옛날에는 한 70분부터 쥐어가지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는 앞에서 많이 점프를 하는 포지션이다 보니까 이제 종아리에 쥐가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말씀드렸더니 이제 그럼 그쪽도 이제 많이 발전시켜야겠다. 아, 그래서 종아리를 따로 하시네요.
확실히 어제보다 잘 먹는다 이게. 그렇죠, 그렇죠. 네. 어우,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내가 다 저리 저릿저릿해. 우리나라 축구의 미래가 밝아. 와, 일곱, 여덟, 아홉, 와, 이제 약간 엉덩이 저격할게요. 엉덩이 올리는 거? 아, 빠대고. 무슨 치료를 하는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근데 진짜 쉬는 시간 이렇게 안 가는 사람 처음 봤어. 다른 사람들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는 게. 힘들어야지 더 내가 강해진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아, 운동 빨리 하고 빨리 쉬자라는 좀 마인드여서 아, 그냥 즐기자 지금을 좀 그러면서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가시죠. 양보 한번 열 번만 가보시죠. 지금 딱이에요. 하나! 그렇죠, 다리 그대로만. 다리 조금 더 들어와도 돼요. 오케이. 이렇게 운동 매일매일 하시는 건가요? 매일은 아니고 아무래도 좀 고강도 운동이다 보니까 뭐 하루 쉬고 좀 하루 하고 좀 이런 식으로 내 하고 있어요. 네, 네. 근육 휴식도 중요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잘 쉬어야 돼요. 열! 오케이, 굿. 와! 빨리 거의 갖다 줘. 거의, 거의! 거의 갖다 줘. 다 필요 없어. 거의 가져와요, 거의. 학생 때나 팀에 있을 때 이제 웨이트장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그냥 혼자 딱 집중적으로 그냥 혼자 하는 스타일. 팀에 있으면은 이것저것 어쨌든 형들이나 다 주워 듣잖아요. 이거 좋다, 이거 좋다 하는 거 이렇게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이제 저한테 맞는 거를 조금 찾은 거예요. 조금은 이제 아무래도 저는 혼자 개인으로 조금 집중해서 훈련하는 걸 좋아하고 그냥 저 혼자 좀 느끼고 좀 그런 편인데. 군대 가기 전에 그 한 달 빡세게 이제 진짜 혼자 막 이렇게 쇠질만 했거든요. 하고 나서 이제 경기를 뛰는데 몸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아, 이게 몸만 이렇게 키운다고 해서 축구선수한테 결코 좋은 게 아니구나. 저는 그래도 그 시간이 결코 후회되지 않아요. 네, 그때 자신감을 진짜 많이 얻어서 더 좋은 방법을 이제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노력하네. 한 번을 계속 통통 뛰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거 하고 바로 박스 점프예요. 10개, 10개, 완전히 10개. 아, 저렇게 그냥 하나하나 더 운동을 하는 거구나. 그렇죠, 무릎 안 들어도 돼요. 피고, 오케이, 엉덩이로. 쫙, 굿. 와, 진짜 하체만 계속 하는 거야. 다섯, 좋다. 무릎 펴버리세요, 여섯. 일곱, 여덟. 쭉, 그렇죠. 점프. 오케이, 빡! 오케이! 어우, 와, 완전 굿. 운동 온다. 와, 완전 굿. 와, 왔어, 왔어. 이거 참아서 약간 이거 골 바로 채우네, 저거. 뭐지? 이렇게 리듬. 리듬 10개. 저 진짜 세게 당길 거예요, 마지막. 하나. 와, 진짜 소리 안 나게. 가볍게 쭉, 그렇죠. 네, 더 올라가야 돼요. 여섯, 쭉!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오케이,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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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좋다, 셋. 넷, 근데 발 집중. 이게 다섯. 잡으면 좀 더 이게 힘이 더 들어가는 거지. 힘들지. 오케이, 오케이. 데드 가시죠. 근데 이제 세트예요. 얘하고 점프 할 거예요, 얘하고 점프. 오케이, 오케이. 여덟 개 갈 거예요. 오케이. 점프 8개. 아, 가시죠. 무게를. 쳤을 때랑 그냥 맨몸으로 점프했을 때랑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걸 조금 극대화시키려고. 아~ 네. 바로 쭉쭉 오케이. 우와, 엄청 높게 뛰셔. 와, 점프력이 엄청나구나. 엉덩이를 빡 치듯이 어서 그렇죠. 아우, 줄 수 하나 먹고 지금 이렇게 계속 운동하는 거야. 말도 안 돼. 바로 쭉 여섯 일곱. 이거 맞아요. 진짜 이 모든 운동에 흥미를 붙일 만한 게 하나도 없네. 진짜 괴로운 것 뿐이야. 보통과 단련의 운동만 있어. 쫙! 손 위로! 그쵸, 자, 손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쵸, 오케이! 와, 아, 높긴 높다. 여섯, 굿! 수도 큰데 높잖아, 점프력 있어. 굿! 완전 휴식. 이제 신발 천천히 신으시면 돼요. 근데 이거 낮아가지고 아, 맞아, 안 끝나고 안 끝났어. 계속 운동이 있어! 뒤에서 더 뛰어오면서 연소를 가셔야 돼요. 진짜 맨날 했는데 힘을 조금 마지막에 이것도 높은 거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 이거 너무 낮아서 그세호 선수한테 아니야. 안 돼. 마지막. 빡 붙여. 빡 무릎 당겨. 빡 붙여. 빡 무릎 당겨. 빡. 간다. 오케이. 와. 저거 어우 쳐봐. 퍼들이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 와 용수철 단 것처럼. 와. 빵 붙여. 빵 무릎 당겨. 빵. 빵 좋다. 빵. 아이고야. 오케이 굿. 퍼들이 너무 낮을 정도로 높게 뜁니다. 와. 오케이. 끝. 어, 복근 그치. 가시죠, 복근. 에? 에? 아? 끝이라며. 아, 복근은. 오늘 끝이라며. 가시죠, 복근. 끝이라며. 발도 너무 쉽게. 이렇게. 그렇죠. 손, 손 땅 터치하실 거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야지 물어나니까 아. 어깨 쭉. 아. 여섯. 뭐 어떤 운동을. 여섯. 이제 막 한 것처럼. 아, 꿈. 진짜 집중력이 좋다. 저 긴 다리까지 올라가다니. 여섯. 아홉. 40, 하나, 둘. 어, 너무 가쁘네. 진짜 너무 빠르시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굿. 아. 이제 상체 안 올라오셔도 돼요, 다리만. 아, 또? 그렇죠, 둘. 끝이라고 해놓고. 셋, 넷, 우와. 다섯, 여섯, 일곱, 좀 더 멀어야 돼요. 여덟, 그렇죠. 아홉. 아, 됐고. 아. 우와! 그렇죠. 와. 둘, 더 돌려야 돼. 어, 넷. 복근. 와. 넷, 다섯. 아, 개굿. 완전. 아, 어우. 끝. 진짜 끝이죠? 네,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